하겠습니다. 이제 11편 하겠습니다. 11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승강기 시설들 안전관리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승강기도 이제 단지에 다 대부분 다 있으니까 이 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총칙에 보시면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승강기죠. 자, 보시면 다시 또 구분하는데요. 많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하고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의 어떤 구분입니다. 구분. 자, 보시면 둘 다 에스컬레이터는요. 이게 에스컬레이터는 아시다시피 저기 수평로를 따서 움직이죠. 수평로. 그다음에 경사로 따서 또 움직이죠. 수평로와 그다음에 경사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은 에스컬레이터는 없죠.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이것은요. 수직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수직뿐 아니고 이제 엘리베이터는요. 경사로 따라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도 있다. 경사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수평과 경사, 수직과 경사의 이 두 가지 이동하는 형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해놓으십니다. 밑에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해서 운반구 통해서 이동시킨다. 또 에스컬레이터는 디딤판, 발판 통해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쪽은 에스컬레이터는 디딤판을 통해서 움직이는 발판, 디딤판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쪽은 운반구, 운송구라 부릅니까? 운송구, 운반구 통해서 이것을 움직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만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종류죠. 엘리베이터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오른편 보시면 제일 위에 칸에 에스컬레이터에 보시면요. 자, 보통의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제 무빙 워커죠. 무빙 워커가 있다. 무빙 워커라 부르죠. 무빙 워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시면 이것은 이제 평면 이렇게 형 발판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보시면 계단형 어떤 발판으로 움직인다. 무빙 워커는 이제 여러분들 더 공항이라든지 또 각종 평면으로 쭉 가는 것이 쭉 가는 것이 있고 또 이마트에서 이렇게 경사로 따라서 움직인다. 다 이 평면 형태입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이 계단 형태의 어떤 발판 가지고 움직이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가운데 보시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승강기의 세부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방 구조용 보이죠? 우리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에서 보시면 승강기에 보시면 엘리베이터인데요. 보시면 거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합니다. 소방구조용. 그 다음에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시에 보시면 소방구조용은요.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을 위해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용 보시면 거주자들의 어떤 피난용으로 쓰는 형태를 말한다. 평상시 둘 다 승객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과 피난용 이렇게 구분을 또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다음 장 가보시면 주택용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공동 말고요. 단독주택 내부에 설치를 하는데 승강기의 왕복 이동 거리가 보시면 12m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주택용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승객 화물용. 이것은요. 승객도 여기에 승객용으로 씁니다. 승객용으로 써요. 뿐 아니고 이제 화물도 같이 적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그냥 화물용입니다. 화물용. 이 화물용 승강기는 보시면 승객은 타지 못합니다. 못하고요. 화물을 실을 것이고 또 동시에 또 화물 취급자나 취급자입니다. 화물 취급자라든지 또 보시면 운행자가 탑승할 수 있어요. 승객은 타지 못한다. 부분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일단 이때 보시면 300kg 이하의 어떤 적재 화물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부를 때 그 밑에 소형 화물용입니다.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300kg 이하는요. 그래서 덤웨이트라 부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절대 탑승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소형 화물을 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0.5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 요 0.6m 이하인 것은 또 제외한다. 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 정도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이자 오른편에 위에 박스와 이어집니다. 성강기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성강기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쫙 보시면요. 오른편 절 박스입니다. 궤도, 보라죠. 궤도, 퍼브의 궤도, 요 성을 안 본다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선박, 배에 있는 성강기, 선박용 성강기, 선박, 배의 내부에 있는 성강기, 요도 안 본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주차장,죠. 기계식 주차시설, 기계식 주차시설, 요것도 이제 보지 않는다. 또 아시고요. 그 다음에 광산에 보시면, 광산용, 광산용인데 보시면, 광산에 보시면 거기죠. 사람을 운반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50kg 이하의 이상의 어떤 권장장치, 요것도 보지를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장, 산업 현장에 있는 공장에 있는 리프터, 공장의 리프터, 요것도 성기로 안 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 외국 공간에 있는 성기, 요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그럼 기타 용어입니다. 기타 용어 보시면, 자, 제조란 부분 뭐죠? 제조. 성기의 제조입니다. 제조. 뭐, 제조란 것은 당연히, 그죠? 제조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해서 보면 당연히, 조립, 생산, 또, 보시면, 제조한다, 그죠? 생산한다, 또, 조립한다, 또, 가공한다,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돼. 그 다음에, 승강기의 설치, 설치라는 말 중요합니다. 설치해 보시면, 새롭게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붙이는 것을 말한다. 뿐 아니고 또는요, 교체, 승강기의 교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교체. 그런데 교체 보시면요, 승강기의 교체는 설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승강기용 부품입니다. 부품 교체는 설치에 포함한다. 부품 교체, 요선, 부품 교체, 요선.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 있죠.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포함된다. 교체 중에서도 승강기의 교체는 설치에 포함되지만 부품 교체는 유지관리에 포함된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승강기 사업자입니다. 승강기 사업자. 승강기 사업자가 또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승강기의 설치 공사업자.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승강기 제조업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승강기의 수입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수입업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유지관리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도 승강기 사업자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주체입니다. 승강기의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승강기의 소유자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로 정해진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 관계, 이 계약을 맺고 보시면 다시,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도 유지, 관리주체에 포함이 되어진다. 소유자, 법령상의 관리주체, 또 계약 맺고 책임자가 되었다 할 때 다 관리주체에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보시고, 그 위에 왼쪽에서는 볼 것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오른쪽 갑니다. 제2장 편입니다. 제조 수입업자죠. 자, 승강기에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마음대로 못한다. 제조 수입할 때도 일단의 요건과 자격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서 봅니다. 승강기를 이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라는 부분이 딱 봅니다. 그래서 유지 이거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 승강기나 부품 다 같아요. 제조하거나 또 수입한다라고 합니다.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요 등록을 한다. 조건 갖추고 등록을 합니다. 요때 등록은요 시 도시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30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하더라
약간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1번입니다. 바로 시도한테 등록을 한다. 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변경사항이 있다. 변경 30일 안에 변경 신고 아닙니다. 변경 등록이 변경 신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을 시도한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자들이 휴업을 한다. 또 요 폐업을 한다. 또 재개업을 합니다. 재개업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말입니다. 시도지사한테 사후 30일 안에 이때는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휴업과 폐업과 재개업은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또 4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등록 기준을 보시면 자본금 필요합니다. 자본금. 일단은 자본금 필요한데요.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딱 보이고요. 또 인력과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등록을 해라.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결격 사유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해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거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사후 관리죠. 자, 요들의 사후 관리란 부분도 시험에 자주 과거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사후에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후 관리. 자, 보시면 사후 관리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요들이 이제 뭐 하냐? 서강기를 이제 양도한다. 제조되어진 수입하거나 제조하면 양도 판매를 합니다. 양도 판매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승용의 사용 설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양도 판매가 될 것이고, 설명서. 또 품질 보증서를 같이 첨부해서 승용기를 양도 등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품질 보증기간이 또 얼마냐? 양도 등 했으면 53년까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품질 보증기간, 요 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용, 여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어떤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발생한 어떤 고장 등이 딱 보인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무상으로, 공짜로 요 품질 보증기간에는 정비를 해주게 되어져 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품 교체 다 포함됩니다. 자, 그 사항이 또 첫 번째 보시면 1번의 본문에 있고, 그 밑에도 제조, 1번의 본문에 보시면 그 말들이 박스 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편이죠. 자, 보시고 또 밑에 또 2번 보시면요. 1번 보입니다. 부품 제공입니다. 부품 제공. 이들이 이제 부품 제공에 대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 부품에 대해서 제공 요청을 딱 받습니다. 요청을 딱 받으면 2일 안에 이것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할 것이고, 요 제공은요, 최대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사항이 또 제조 밑에 있고, 동그란 2번편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오른편에 보시면, 3번 사항이 품질 보증 기간 3년 이상으로 한데, 요 기간에 정상적인 사용이다 하면 무상으로 정비, 부품 제공 등을 해라. 라는 부분들이 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요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요, 요 업자들은 말입니다. 부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품 정보. 요 부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요, 10년 이상 이것도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판매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10년 이상 부품 정보 제공하는데 매년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게시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파트를 또 같이 4번, 5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잘못합니다. 그러면요, 시도에서 요 등록을 말입니다. 보시면 사업 정지 처분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처분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지 처분입니다. 요 정지 처분일 때는요, 가름에서 과징금 부과로서 이 처분을 또 대체할 수 있어요. 1억까지의 과징금입니다. 1억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오른편에 보시면 그 한 장을 또 살짝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1억까지의 과징금 부과에서 정지 처분일 때 한해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이제 3장 편 갑니다. 안전 인정. 승강기의 안전인정이 또 나옵니다. 안전정. 승강기나 부품들은요, 안전인정을 받아야, 인정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판매, 수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의 안전인정입니다. 이건요, 승강기도 포함이 되어지고 부품 다 같이 포함됩니다. 둘 다 이제 안전인정이 필요합니다. 둘 다 보시면요, 모델별로에서 안전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성형이나 부품 다 모델별 안전증을 받는다. 해서 요 성형이나 부품 다 똑같이 지금 부품부터 하지만 부품 성형이 다 똑같이 갑니다.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더라. 똑같은 말 나올 겁니다. 요 안전 인증은 요 행정 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 이 부분 행정 안전부 장관의 안전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증 심사 보시면요. 이제 설계 심사입니다. 설계도의 적합성 설계 심사를 할 것이고 안전성 시험 테스트, 안전성 시험 테스트도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품에 관해서 부품 심사도 같이 이루어진다. 부품 심사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세 가지 심사를 받습니다. 요건 체크해 주시고요.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동안 3번 상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서 보실 만한 큰 관로 2번입니다. 안전 인정 자체를 또 면제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이것도 면제를 하기도 한다. 면제입니다. 면제. 요 사유도 중요합니다. 부품 성이 둘 다 면제 사유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첫 번째 보시면 연구 개발용이다. 연구 시험용. 연구용과 뭐 개발용. 요것들은요, 안전증이 필요 없다. 개발을 테스트하는 것이냐.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수출. 수출 목적에 제조하거나, 수출 목적에 수입한다. 할 땐요, 인증이 필요 없어. 한국에 안 파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딴 건 필요 없고요. 상호 인증받았어요. 외국 정부와 상호 인증했다. 그쪽에 인증받으면 같이 인증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일회성 수입이다. 일회성.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조할 때는요. 인증이 필요가 없다랍니다. 일회성 하면요. 승강기는 20대. 예, 20대 이내. 또 부품은 20개 이내의 일회성 어떤 수입이나 제조는 안전증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연구 개발용, 수출 목적의 제조 수입용, 그다음에 상호 인증받았다. 일회성이다. 20개야. 일단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안전 인증을 받은 최초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유입니다. 그 유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자체 심사입니다. 자체 심사를 할 것이고 또 정기 심사를 합니다. 정기 심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기 심사 이것은요 3년마다 실시를 한다.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자체 심사와 정기 심사겠습니다. 자, 그 정기 심사편 보시면 3년마다 한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자체 심사는 이제 보시면 자체 심사한다 합니다. 해서 이제 심사한 그 결과를 5년간 이것을 결과 이것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어떻습니까?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근데 정기 심사 하는데. 사람마다 하는데요. 신청할 때는요. 심사 주기 도래일 전입니다. 여기서 요쪽에 차이 납니다. 신청은요. 심사 받기 주기 도래일 그 전입니다. 부품 같은 경우는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45일 전까지, 전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강기 정기 심사, 요것은요. 90일 전까지 신청하더라.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45일 나왔죠. 뒤에 가시면 승강기는 90일 전 차이 납니다. 여기만 차이 나지. 딴 건 똑같아요. 이렇게 마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 가시면 요 어딥니까? 안전 인증 표시입니다. 표시. 표시. 요 표시하는데요. 표시가 딱 되어야 이렇게 어딥니까? 그 제품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입도 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요 표시 시기가 언제냐? 합니다. 시기 보시면 뭐 저기 수입하는 업자는요. 통관 전까지 인증 표시가 있어야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조할 때는요, 출고 전, 제조업자는 이제 출고하기 전까지 인증이 붙어야 출고 생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거기에 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아주십시오. 자, 승강기 안전인증은 똑같다. 다만 차이점이 정기심사에서 심사 신청할 때 승강기는 90일 전, 또 부분은 45일 전, 이것만 차이 나지, 내용은 똑같다.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뭘 보셨냐 하니까요. 그래서 956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똑같은 말 나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 정기심사, 자체심사, 똑같은 말 나옵니다. 표시도 똑같은 말 나와요. 시기도 출고 전 통과 전 똑같은 말 나옵니다. 해서 볼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럼 대행 평가입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요 심사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이 다 심사한다가 원칙인데 장관이 할 리가 없습니다.
할 턱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 대행을 주로 맡긴다. 대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한테 대행을 맡기거나 또는요, 요 대행 전문기관,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대행자 되는 지정받은 기관들한테 대행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공단은 배운 적 없습니다. 공단은 배운 적 없는데 요 지정 기관이 뭔가 잘못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랍니다.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랍니다. 그럼 이 경우도요, 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요 사업 영업을 정지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입니다. 요 지정 검사 기관 대행기한에 대해서 정지 처분 기한 요것도 가름해서 과징금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물경 3억의 과징금. 그래서 사업자는 아까 봤지만 우리가 1억, 1억인데 요 지정 검사 기간은요, 3억이다. 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대행편 보시면 오른편에 지정 인정 기관이 지정 취소 등이 있죠. 그래서 한 장을 살짝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정 인정 기관들의 보시면 요 지정을 취 사업 정지, 영업 정지 처분할 때 3억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업무 정지할 때 3억 원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그 관로 3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 이건 이거죠. 항상 제품을 그 수시로 확인합니다. 해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 개선 등 명령을 장관이 할 수 있다.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파트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파트는요. 몽땅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 장 갑니다. 4장 편이 또 중요하죠. 승강기 이제 안전관리 편이 또 중요합니다. 요건 심사를 받고 인증받고 이제 판매하는 것이고 그 위에 안전 설치가 딱 설치가 됐다 그러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요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 안전관리. 자 보시면요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승강기를 이제 설치하겠죠. 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 수입하는 업자들이 판매 양도했어요. 판매하거나 양도했다. 이것을 판매하거나 양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양도하거나 판매가 딱 되었습니다. 판매가 딱 되었으면은요, 요 이후에 하는 것이 또 딱 등장을 합니다. 위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최초로 설치했어. 그러면요, 설치했다. 당연히 설치는 누가 하느냐 하면요,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설치 공사업자. 딱 하는요, 설치만 하는 전문회사, 공사업자. 요들이 설치를 합니다. 요들이 설치해요. 설치한다. 설치해요. 설치를 딱 한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요 사실을 신고합니다. 설치했다. 그러면 사후에 10일 안에 요것을 신고를 딱 해요. 신고는요, 보시면, 시, 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 보시면, 설치가 끝나면 요 10일 안에 승강기 시설 관리 공단, 승강기 안전 공단한테 요것을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 어딥니까? 저기, 보시면 저기, 어딥니까? 우리가 주택 관리 소장님들 배치가 딱 15일 전에 신고합니다. 배치 신고. 우리 관리 소장님들 배치 신고 15일 전에 하는데 그 15일은요. 신고는 이제 시군구에 한다. 근데 배치 신고하는 절차를 보니까 15일 전에 관리사 단체 협회한테 제출한다. 여죠. 똑같이거든요. 보시면 신고합니다. 신고는 예 시도한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절차 보시면 배치 설치가 딱 되어지면 10일 전에 공단한테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가 딱 되었어. 두 번째입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설치했으면 이제 안전성 검사 등의 설치 검사를 받아요. 설치 검사인데, 요 설치 검사는요, 제조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이제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장관한테 검사를 받더라. 할 겁니다. 요 장관 다시 대행케에 주로 합니다. 대행케 한다 해서 승강기 안전공단한테 대행케 하거나. 그럼요, 이 검사 대행기한, 지정 어떤 검사기관한테 또 대행케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검사가 딱 되었죠. 합격이 딱 되었어. 그럼 이제 합격을, 합격이 못했죠. 합격을 못했으면, 합격 못하면 운행을 못합니다. 합격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요, 관리주체입니다. 소유자 관리주체 분들이 책임보험, 요 책임보험에 또 가입을 합니다. 하는데 요 가입되는 금액은요 1인당 8천만 원까지의 어떤 금액 가입하고 한 사고당 해서 보시면 천만 원까지의 보험에 가입을 한다 합니다. 요 보험 가입한 이것을요 한국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합니다. 입력하는데 요때 요 입력은요 보험을 판매한 자 보험회사 보험을 판매한 자
보험회사에서 입력을 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 기본털이 나옵니다. 그래서 봅니다. 설치 신고 보시고요. 설치 검사를 또 보십니다. 합격 못하면 운행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처는요.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다. 직접 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해서 이때 관리자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기도 한다랍니다. 선임했죠? 했으면요. 선임 3개월 안에 이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어떤 선임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또 선임했으면 다시 3개월 안에 교육을 받게 한다. 이 교육은요.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만약에 직접 할 때는 직접 교육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들이 이제 거기 관로 3번에 1번, 또 3번, 또 4번, 또 이게 5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보험 가입 되겠죠? 관리처는 보험에 가입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시면 그 밑에, 제일 밑에 박스죠? 그래서 1인당 8천만 원. 또 한 사고당 보시면 천만 원. 상해는 상해 등급별로 상세하게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고는 이제 한 사고당 천만 원. 근데 이게 그 사고죠. 그 한 사고는 천만 원, 천만 원. 저기 사고당 천만 원 되겠죠.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환자한테 승강기 안전조항 정보에 입력해야 한다.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설치함 있게 검사를 또 받게 됩니다. 자, 그 이후이죠. 그 이후에 보시면 자체 점검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설치가 딱 되었다. 그 이후에입니다. 이후에. 요 이후에 딱 보시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체 점검을 또 실시를 한다.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검사를 또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 안전검사 보시면,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그 다음에 수시검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정밀안전검사에서 세 가지의 검사가 있더라.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자, 자체 점검력은요, 월 한 번씩 관리 주체가 직접 한다. 원칙은. 그래서 월 한 번씩 실시를 한다. 이렇게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항이 자체 점검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밑에 보시면 월 한 번씩 한다가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월 1, 2,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그 1번에 보시면 요 점검 결과 보니까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랍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합니다. 그러면요, 적시입니다. 적시. 적시 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할 동안 보수 요 기간 중에는요 자체적인 결과 나온 하자 일제도 운행하지 못한다. 운행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월 한 번씩 합니다. 월 한 번씩.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자체 점검조차도 요것도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니까 안전인정을 받지 못해서 안전인정. 안전인정을 받지 못하면 운행을 못합니다. 자체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항에 보시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기억했습니다. 1로부터 3호까지 해서 안전인정 문제. 안전인정을 안전인정 요 자체가 면제됐다. 요 안전인정 면제입니다. 면제. 요 사유 1, 2, 3호 있죠. 1, 2, 3호 뭐냐면 바로 자, 시험용 승강기, 개발용, 그 다음에 수출용 승강기. 수출용은요, 뭐, 자체 점검 당연히 필요가 없다. 이 말이 거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인증 면제 승강기.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안전검사. 요 안전검사 실시입니다. 각종 어떤 안전검사, 요 전부 다 실시가 등이 되어서 그러면 자체도 같이 인기가 되어진다. 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검사에 합격을 못했어요. 합격 못하면 운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을 못하면 자체 점검도 필요가 없다란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번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또 4번 보시면 4번이님 주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랍니다. 이 말은요, 원래 원칙은요, 월 한 번 이상 기억한다. 월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요, 요건 이제, 어떤, 관리업자입니다. 유지관리업자와,
아, 계약 맺습니다. 이업자와 계약을 딱 맺어. 관리 계약을 딱 맺습니다. 계약을 딱 맺으면서 원격 감시가 가능하다. 원격 감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월 한 번씩이 아니고 3개월 우리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 한 번씩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월 한 번씩 할 필요입니다. 그래서 관리업자한테 관리할 정권 맡기면서 유지 원격 감시할 수 있다. 원격 감시할 수 있다. 그러면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월 한 번씩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업자한테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주기 조정 이것이 할 수 없는 금지 대상이 있다랍니다. 이 말은요, 월 한 번씩 실시는 하라. 단 엄니가 이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업자한테 대행을 맡긴다 할지라도 월 한 번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항이 오른편에 또 박스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설치 검사 받았어요. 설치 검사를 딱 받고 나서 15년 경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월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또 업무가 또 주어집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최근 3년 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어진 승강기이면 월 한 번씩 하라 합니다. 또 1년 안에 중대한 고장, 중대한 사고 말고 중대한 고장 이것이 3회 이상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월 한 번씩 해라. 연장 안 된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른편에 5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왜 이제 안전검사가 뜹니다. 안전검사 이제 이건 자체 정리죠. 이제 안전검사 이것도 중요하죠. 안전검사를 또 합니다. 자, 안전검사편 또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다 필요하신 사항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안전검사. 자, 이제 안전검사를 또 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전검사. 이것도 실시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전기검사. 전기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정밀안전검사라는 세 가지의 안전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검사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2년 법위 안에서 요 주기입니다. 주기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니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정기검사는 매 1년, 1년, 1년마다 받는다. 1년마다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기 지금 1년마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이제 어떤 것은 또 2년마다 받는 것이고, 6개월마다 더 빠르게 한 것이 있다. 이렇게 더 단축과 또 연기하는 경우가 또 요쪽에는 네 가지가 나오고, 이쪽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죠. 일단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지났어요. 그래서 설치 검사 알아봤다. 요 최초의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 이상 지난 아주 오래된 성능이, 우선 뭡니까? 이것은요, 미안합니다. 6개월, 우선 이제 6개월마다 받는다. 그래서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 지난 성능이 6개월마다 받는다랍니다. 그 다음에 직전 2년,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이 딱 되었다. 2년까지는 6개월마다 받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고요. 여기 2년 보시면 단독주택에 있는 승강기, 요것들 2년마다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용일 때 요것도 2년마다 받도록 되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하고요. 다음에 화물용 승강기죠. 화물용과 소형 화물용일 것입니다. 맞죠? 예. 화물용과 소형 화물용. 요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더라. 요 네 가지는 2년마다 한 번씩 안전 정기 검사를 받더라. 소형 화물용 요 네 가지가 있다. 딱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그럼 주기입니다. 주기 매 1년 된다 합니다. 이때 보시면 최초로 받는 정기 검사는 설치 검사, 요 설치 검사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받는다. 매 1년이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야지만, 예. 3월 5일 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3월 5일까지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기 도래한 날, 전, 후, 30일, 30일. 요 안에 신청해서 검사 받으면, 이날 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보다, 뭐, 30일, 한 10월쯤 전에 했다. 그 이후에 때도 3월 5일 날 받은 것으로 본다랍니다. 계속 이렇게 다음 3월로 계속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수시 검사를 받거나 정밀 안전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요, 수시나 정밀 안전 검사 받은 그 날로부터 매 1년에서 이렇게 주기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자, 또 어떤 사유로 3월 5일인데 연기가 딱 되어서 연기가 되었다 해서 연기해서 8월 5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기해서 받은 이날부터 1년, 매 1년에서 8월 5일로 주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 거기에 보시면 오른편에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또 이제 수시 검사를 받습니다. 수염사 필요할 때도 수시 검사를 또 받으라 합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각종 어떤 뭐 속도, 뭐 용량 등의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할 때 수시 검사를 또 받습니다. 그 사항이 나왔죠. 그런데 또 보시면 변경해도 보시면 저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애 인용 보시면. 장애 인용이나 소방 구조용 편안용입니다. 요 장애 인용, 장애 인용 또 변경했는데 그 내용이 또 뭐냐 하니까 뭐 장애 인용, 그 다음에 소방 구조용, 그 다음에 피난용입니다. 피난용 요 세 가지 용도 승강기 이것을 승강용으로 바꿨다. 이것은요 수시 검사 사유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거기 어딥니까? 나아번이죠. 승강기의 제어반, 구동기, 승강기의 제어반이나, 또는요, 구동기를 교체를 했다. 라고 할 때도, 요것도 수시검사 사유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보시면, 수시검사를 받습니다. 또, 신청하면 수시검사를 또 받을 수 있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사유 요 네 가지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밀 안전 검사, 정밀 안전 검사를 또 받게 합니다. 정밀 안전 검사. 자, 정밀하게 안전 검사를 받아보자. 가 있습니다. 자, 뭐냐? 각종 어떤 안전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뭔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정밀 검사를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15년 지났다 하면 정밀을 받습니다. 요 이후에는요, 또 계속적으로 3년마다 계속적으로 정밀 안전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한 것이, 저기 가분과 다분에 있습니다. 또 결함 때문에 어떤 중대사고, 결함 때문에 중대사고가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보시면 정밀 안전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고요. 요 안전 검사에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해당 검사를 받고 다시 합격이 되어야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요 이후에 4개월 안에 요것은 재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에 관한 안전관리편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큰 3번입니다. 제 밑에 3번. 검사의 연기 되죠. 검사의 연기. 요 모든 검사, 요것 자체를 또 연기하는 사유가 있다.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보니까요. 오른편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승강기 장착되어져 있는 그 각종 건물들, 시설물들, 요것들의 중대한 어떤 결함입니다. 중대한 결함이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운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첫 번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관리 주체가 이렇게 운행을 안 해. 운행을 중지한다. 중지할 때도 검사 다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6층 이상일 때, 그것도 연면적 2천 될 때만 설치합니다. 5천까지 이하는 설치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없대도 설치가 딱 되어 있다. 그러면 검사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건물 주인이 가동 안 한다, 운행 안 한다.
포함이 이제 검사가 다 필요가 없다. 운행할 때까지 연기된다. 이 말이 포함이 딱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천재 지변 등일 때 모든 검사를 또 다 연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번입니다. 안전검사 자체의 면제, 각종 어떤 면제도 이것도 항상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아까 봤던 노래 1, 2, 3, 5 되어 있죠. 안전인증 면제를 받은 것들 검사 필요 없다. 해서 보시면 시험용 개발용 요거 검사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수출 목적 제조 수입했다. 요 같은 경우에 좀 검사 모든 검사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박사는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안전 검사를 받은 또 받을 그 해에 실시할 정기 안전 검사 요거 안 할 수 있다. 라는 말도 보시면 두 번째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또 보십시오. 해서 또 갈로 4번 보시면 검사권자는 보시면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실시해서 그러면요 이게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입니다. 합격을 하지 못했네요. 합격을 못했다랍니다. 합격 못했다. 그러면은요 자 운행 금지 표지입니다. 요것을 발급을 한다 합니다. 또 합격했다. 합격했으면 당연히 합격 검사하면서 합격 증명서 요것을 또 발급을 딱 합니다. 둘 다 이제 짧은 곳에 즉시 게시 부착을 딱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보시면 4번에 검사 합격 증명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합격 못하면 운행 금지 표지를 발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3번 보시면 부착을 딱 하라. 짧은 곳에 즉시 부착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근데 실제 요 검사도 전부 다 보시면 대응 합격 검사도 다 대응 합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장관이 한 것이 원칙인데 불구하고도 검사 전부 다 한국 승항기 안전공단한테 대행케하거나 또는요 지정 검사 기관한테 이것을 또 대행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요때 요 지정 검사 기관이 통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사업 취소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업무 정지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지정 검사 기한이 또 잘못했어. 이때 정지 처분할 때 보시면 가름에서 또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요 검사 대행 기간 등은 전부 다 보시면 3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지 업무의 대행 대체로서 3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해서 이런 편에 대해서 체크를 살짝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지관리업자가 또 뜹니다. 옆편부터 해서 뒷부분하고 정기사업 부분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